걷기를 하게 된 이유?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주름길하면 키가 큰다는 말을 들어서 시작하게 됐어요. 제가 완주완전도 기억나고 손 넘는 녀석들 촬영하고서 준비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주니어 지도모자가 자격증도 기억이 나고 마스터에 일단 성공했고 연습하면서 실패도 많이 하고 전부 고난이도 기술 줄넘기라 어렵고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딱 성공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. 그때 기분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1단 도전하는 날인데 제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목이 약간 척추가 살짝 긴 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. 우연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 점프에드에서 우연히하고 줄넘기 관련 추억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급수평가 10급에서 1급까지 옆에서 지켜봤고 1급 준비하면서 3중뜨기 연습할 때 정말 힘들게 많이 고생했지. 네파 줄넘기 촬영, 줄넘기 제품, 김술 줄넘기 제품 화보 촬영도 하고 또 다양한 유튜브 촬영도 하면서 우연히가 줄넘기와 함께 최고의 시간을 보낼 때 선생님도 옆에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았어. 점프헤드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줄넘기 했던 것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줄넘기도 열심히 하면서 언제나 멋진 우연히가 되길 바란다.